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윤상덕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긴장도 되고요. 또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다는 소문이 박물관에 자자합니다. 그래갖고 잘 강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길 하셨는데 어쨌든 좋은 강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려는 제목은 문화교류 신뢰의 힘을 만들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석굴암이나 그다음에 좀 반가사의상이고 오른쪽은 에밀레종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이 아까 석굴암부터 시작해서 요세 문화재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만든 문화재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라고 할수 있고요. 제가 경주에 근무할 때 싱가포르에서 국방부 장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좀 박물관 안내를 해줘라 그래서 제가 안내를 했거든요. 근데 그 싱가포르 그 국방부 장관이 저한테 첫 번째 물어본 게 뭐냐면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신은 신라가 왜 삼국을 통일했다고 생각하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뭐랄까 이 정부 요인을 안내하면서 그런 질문 사실 처음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질문을 하니까 제가 그걸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신라는 왜 어떻게 삼국통일을 했을까? 당시에 동아시아의 강자는 사실 고구려, 그다음에 백제도 만만치 않은 상대였죠. 그리고 신라는 사실 동남쪽에 이제 구석에 있어가지고 진우왕 때는 제법 커졌다가 막 몰리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알기로는 당나라하고 연합해서 사실 뭐 당나라가 고구려 백제를 그렇게 멸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어느 정도 일부 그 부분도 이유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싱가포르 국방장관의 질문 이후로 계속 그게 이제 제 머릿속에 거기서는 이렇게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당과의 뭐 외교 관계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제 스스로 제 마음속에 이제 와닿는 그런 답변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계속 그 이후로 지금 한 7, 8년 지났는데 계속 그걸 머릿속에 두고 생각해 오고 있었고요. 제가 나름대로 지금은 신라 문화를 보면 백제 고구려와 달리 굉장히 이질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질적인 요소들을 신라가 흡수해서 그거를 자기화시키고 또 이제 재창조하는 그런 능력, 그런 게 결국은 뭐 당과의 외교 관계도 그런 입장에서 나왔던 것 같고 그런 능력이 백제와 고구려의 각축에서 망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얼굴이 보이시죠? 네. 빛이 없어져서 혹시 얼굴이 안 보이면 어떠나 뭐좀 걱정을 했습니다. 네. 제가 잘생긴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저는 좀 반갑게도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 신라가 그러니까 보통 이런 대외 교류 강의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강의는 신라 무덤에서 이거 보니까 뭐저 페르시아 것도 있고 고구려 것도 있고 백제 것도 있다 이제 이런 강의로 보통 이제 흘러가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거를 신라인들이 어떻게 자기만의 디자인을 또 입히고 해서 신라의 작품으로 만들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을 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국립경주박물관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근무했고요. 제가 원래 계속 서울에만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해서도 서울에 계속 살고 첫 번째 근무지도 2002년 국립중앙원 들어와서 제가 이제 용산으로 이전할 시기에 들어와가지고 예, 경복궁 지하 15m 밑에 있는 수장고에서 한 3년간 살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서울에 있다가 지방 경주방을 발령이 났는데 원래 경주에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냐하면 제가 신라 전공하고 있으니까 경주에 가야겠다. 이제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슴은 아 왠지 지방에 처음 가보고 좀 겁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몽땅 데리고 경주에 내려가서 갔는데 물론 이제 첫날부터 약간 이제 그 역경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바로 관사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서 쓰레기 봉투를 좀 달라. 집사람이 가서 달라 그랬거든요. 처음에 없다 그랬다는 겁니다. 쓰레기 봉투가. 아니 그 쓰레기 봉투 없는 슈퍼마켓이 어딨나? 그럼 어디서 사요? 그랬더니 이제 서울 말투를 쓰니까 여기 관사에 왔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꺼내더랍니다. 왜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침부터 재수없게 여자분이 오셔서 쓰레기 봉투를 달라 그랬다. 그래서 안 팔라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야 이거 뭐좀 어렵겠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생활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도 어려서 제가 이제 경주에서 잔디밭에서 막 뛰어놀고 즐거운 생활도 했고 경주 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높은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경주 혹시 분 계세요? 네. 아, 왜손 올리다 마세요? 제가 뭐 네. 제가 욕하는 거 아니고 되게 저기 처음 인상이 그랬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주 분하고 얘기해 봤는데 경주 분들이 아니, 식당에 가면 조금 불친절합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그 이렇게 앞접시 주세요 그러면은 건성으로 네 그러고 안 갖다 줍니다. 그래서 앞접시 달라니까요 그러면은 뭐에 필요한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도 나고 막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신라가 망하고 1000년이 지났는데도 경주 사람들은 저한테 이제 제가 추석 때 서울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데 경주 저희 직원분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서울 어떻게 내려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올라갈 때는 차가 안 막혀요. 그리고 뭐 저는 올라갈 때 내려갈 때다 차가 안 막혀요. 거꾸로 가니까. 그랬더니 아, 그러면 아, 잘 내려갔다. 올라와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화를 서울로 하고 나서 아, 제가 느꼈죠. 아, 경주 사람들이 아직도 경주에 오는 거를 올라온다 하고 서울 가는 걸 내려간다고 하는구나. 대단한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1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전 1000년 동안 경주분들이 이제 한반도를 주름 잡으셨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경주방문관 근무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앙방문관 근무하고 있는데 17년에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1년간 근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을 했고요. 요거는 제가 저 미국에서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전시를 했는데 그때 금관을 가져가서 이제 해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경주에서 2008년에 신라 서아시아를 만나다라는 전시를 개최했고요. 제가 이번에 강의 드리는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서아시아 쪽 관련된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2010년에 황금보금을 해부하다라는 전시를 했고 이때 이제 제가 아는 역사 스페셜 PD가 있어서 황금보금의 비밀 이래갖고 역사 스페셜도 그때 같이 나왔었습니다. 이 보금을 황금보금이라고 이제 저희가 전시할 때는 그렇게 썼고요. 제가 우연히 운이 정말 좋게 이거를 다 일일이 다 분해해서 엑스레이도 찍고 해체해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살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왜 운이 좋다 얘기하냐면은 이게 2007년도부터 그 보고서를 써야겠다고 이걸 계속 사람들이 손을 보고 있었는데 제 전임자들이 계속 발령이 나는 겁니다. 원래 처음엔 제 담당이 아니었거든요. 그 있으니까 또 발령이 나고 조금 있으니까 또 발령이 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2009년에 제가 이 일을 맡게 됐죠. 처음에는 별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제가 또 맡게 돼서 아, 이거 잘안 좋은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연구에 있어서 제일 보람 있는 일이라고는 할까요? 이 그래서 경주 계림로 14호묘라는 보고서를 발굴했는데 이 보검이 나온 무덤 이름이 계림로 14호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전시를 하고 그다음부터 무슨 강의만 있으면 저를 부릅니다. 이 황금보검과 관련된 거 아니면 서아시아와 관련된 거
아니면 지금 보십시오. 이 문화 교류와 관련된 걸 저를 계속 부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람 있는 그런 일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뉴욕에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이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네, 이게 포스터였고요. 신라 코리아 골든 킹덤이었는데, 네, 이게 황남대총의 사진입니다. 황남대총 찍은 사진이고요. 그때 전시할 때 여기 요 금관은 제가 그 미국 여기 박물관에도 이거 만지는 테크니션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못 만지게 하고 이거 금관 같은 금관하고 반가사회상은 저희가 핸들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하고 여기는 반가사회상. 2013년 반가사회상 나가는 것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박물관하고 사실 좀 서로 견해가 달라서 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한때 이슈가 됐었습니다. 나가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았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도 많이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앞입니다. 신라 코리아스 골든 킹덤. 네. 이 전시를 보려고 이렇게 줄을 쓴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양심이 찔려서 그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이 박물관이 10시에 문을 엽니다. 아침 10시에. 근데 지금 이제 9시 한 55분쯤 된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쭉 서서 이 박물관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그 앞을 우연히 그때 지나가다가 야 이거 참 좋은 사진이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었고요. 네, 저 기자들이 뭐 좋은 사진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지만 이 사진은 주진 않았습니다. 이 사진 주면 분명히 기자들이 뭐 박물관 앞에 줄을 선 뭐 신라를 보기 위해서 그럴까 봐 주지 않고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할 때만 사용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메인 전시였고요. 그때 그 하반기에 제일 많이 들어온 전시였습니다. 상하반기 합치면 그 보석전이 제일 많았고요. 보석전 제가 볼 때는 요만하고 여기 골목에 보석들이 쭉 있는 거거든요. 이건 지나가는 사람을 다 체크하는 그런 전시여서 그해 제일 많이 들어온 전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즐겁게 관람을 하셨고 그 최근에는 2016년에 금관총에서 이사지왕이라는 글자가 나왔죠. 선생님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지왕이라고 쓴 칼 자루가 나왔고 제가 그냥 연구하다가 그 금관총 무덤 그러니까 칼을 차고 있는 사람은 왕은 아니다 뭐 이런 논문을 썼거든요. 그때 또 저 기자분들이 그 왕이 아니다 이런 게 되게 뭐 센세이션 했는지 이렇게 막 쓰셔가지고 예, 요새는 그래서 금관총 관련된 논문을 제가 좀 썼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검 제 인생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계속 여러 군데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 한 50분 정도는 제가 저 뭐냐 그 고구려 백제 그다음에 중국 일본과의 문화 교류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뒷부분은 서아시아 부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거기 황금보검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뒷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주무시는 거에 대해서. 예, 그럼 딴 얘기를 또 막 하게 됩니다. 주무시면. 그러니까 절대 주무시지 마시고 많이 배우시려면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역사적 배경을 좀 제가 간단하게 뭐 이제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말씀드리고 그 배경을 아셔야 이제 어떤 관계들이 있었는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저 뇌물마리관, 마리관 시기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주목할 만한 그런 교류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뇌물마리관이 즉위할 때쯤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엄청 싸웁니다. 그 근초고왕이 고구려 평양을 공격해가지고 고국원왕을 죽이죠. 그래서 고구려하고 백제는 이제 원수가 돼서 고구려도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러고 백제는 가야하고 연합해서 막 싸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거 백제를 견제할 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백제의 뒤에 배후에 있는 신라를 연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신라는 고구려를 통해서 처음으로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고 예, 형님 국가처럼 이렇게 된 거죠. 사신 파견하고 그렇지만 또 반대급부로 뇌물왕의 자기 동생 실성을 고구려의 볼모로 파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계속 왕자나 이제 뭐 동생을 계속 볼모로 파견하게 되는데, 이 볼모로 파견하면서 또 오히려 거기에 있는 상위 고구려의 상류 문화를 접하고 수입하는 그런 창구가 됐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99년에 선생님들 다잘 아시다시피 가야하고 외야하고 침입해서 금성, 경주를 둘러싸고 이제 신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때 광개토대왕이 5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남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야하고 외를 쫓아가서 이제 물리치고, 그렇게 돼서 더욱 고구려의 강력한 영향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고구려의 강력한 영향으로 신라 경주에서 발굴되는 그 마리간식의 왕릉들, 대릉원에서 발굴되는 것 중에 고구려의 영향을 보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다 아시다시피 호우총이죠. 아니 호우죠. 호우. 예. 호우가 발견된 무덤이 호우총이고요. 호우총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발굴된 무덤입니다. 국립박물관 1945년에 이제 미국 군정에서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인수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을 만들고, 이제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 일제시대 내내 하질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발굴을 하게 되는 게 그게 호우총입니다. 호우총 이름은 호우라고 되어 있죠. 을면연 국광산 광개토지 호태왕. 을면연은 아마 415년일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광개토대왕 호태왕 여기까지가 광개토대왕이라는 얘기고요. 광개토대왕은 412년에 죽었기 때문에 을면연이 그 3년 뒤인 415년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다 60을 더해서 475년이다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거 나온 무덤이 6세기 초에 만들어진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415년에 갖고 왔다면 거의 100년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묻은 건데, 사실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걸 전세했다고 하는데 집에 이제 모셔두고 있다가 죽게 되면 집어넣는 그런 걸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호우 여기 써 있고, 그다음에 십자가 있고, 여기에 샵이 있습니다. 샵하고 십은 정확히 어떤 건지 지금 연구자마다 분분합니다. 뭐 이게 뭐열 번째 거다 하는 설도 있고, 아니면 뭐 무슨 길상구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이거는 이제 주조로 만드는 것이고요. 이것도 이미 그 주조 틀에 이렇게 파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15년에 만들었지만 그 실성왕 때 눌지가 거기 가 있, 아 실성왕 때 내무랑 아들인 복호가 그쪽에 인질로 가 있었거든요. 그 415년 아마 광개토대왕 죽고 3년 정도 지나서 아마 큰 제사 장례 절차 과정에서 이걸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시에 신라의 왕자였던 뭐 그런 사람들한테 줬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420년대에 경주로 돌아와서 가지고 있다가 6세기 초에 묻힐 때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관총에서 나온 요 귀가 4개 달린 예그 총동 용기입니다. 근데 이 왼쪽에 보이는 게 몽촌토성에서 나온 겁니다. 그 몽촌토성은 서울대 박물관에서 발굴했고요. 제가 서울대 박물관에 있을 때 여기 중앙박물관 들어오기 전에 이게 막그실 이게 내용이 밝혀져서, 몽촌 서울의 몽촌토성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발굴되는 거는 다 백제 유물이어야 되는데, 그 이상하게 유물을 막 정리해 봤더니 회색계 토기가 왕창 있고, 그 다음에 한10% 정도 이렇게 누런색 토기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그건 특이하게 이렇게 손으로 잘 문질러 가지고 반질반질하고 또 그렇게 막 단단해 보이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봤더니 아 이게 고구려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475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들어와서 그들이 거기 몽촌토성에 주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구려 거고, 그 다음에 아차산 보루라고 혹시 아세요? 그 워커힐 뒷산. 예, 거기서 제가 한 3년 발굴했습니다. 아차산. 아차산 가보신 분 계세요? 많이 있으시네요. 아차산성이 있고, 큰 돌로 된큰 산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정상부마다 조그만 보루라고
조그만 성들이 있습니다. 그 조그만 성들은 고구려 성이고 그 앞에 큰 성은 백신라 성입니다. 처음에 이거 백제거라 그래갖고 제가 발굴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파도 백제 유물은 안 나오고 신라 유물만 계속 나와서 큰일 났다. 난 백제를 전공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신라 유물만 나오니 또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어떡합니까? 제가 열심히 팠으니 제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박물관에서 막 대학 박물관에서 막 정리를 해서 그걸 이제 보고서를 냈더니 아, 사람들이 다 석사 논문을 한번 써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라 전공이 됐는데요. 쓸 때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았죠. 아 이거 쓰면 왠지 경주에 가서 살 것 같고 그런 약간 불길함이 있었는데 그때 참 잘 썼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아차산 보루 고구려 거라고 한 데서도 이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고구려 거다. 고구려에서 아마 갖고 온 걸로 요건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고구려의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게 이제 관입니다. 신라 금관 다 아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기지 않고 여기 나뭇가지 모양이랑 사슴뿔 모양 있는 거. 근데 이제 초기에 있는 것들이 이게 의성 탐내에서 나온 관임 금동관이고요. 이게 집안하고 이것도 집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벽화 이런 게 있고요. 깃털로 된 모자를 썼다 이런 기록이 있어서 이게 지금 깃털 모양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동판을 꼬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깃털 모양이라고 하고요. 사실 잘 안 보이지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구려 영향을 받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황남대총 북남분. 황남대총 아시죠? 경주 대릉원에 있는 제일 큰 무덤. 남분은 이제 왕의 무덤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남분에서 이건 은입니다. 은으로 만든 관인데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이 그 고구려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귀걸인데요. 그 요거는 이제 아마 고구려 거로 생각되고 있고요. 만든 것 볼 때 이런 부분들이 고구려 거로 보이고 이거는 아마 신라에서 만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황남대청 국분에서 나온 거고 이건 청원. 그러니까 충청도에 아마 고구려가 왔을 때 영향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원래 신라는 이렇습니다. 네. 제가 보고서 썼던 건데요. 원래 이런 식으로 여기 중간식이 있고 여기에 잘 안 보이죠?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조그만 판을 연결해서 동그라미를 만들고 여기는 반개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완 전형적인 신라 건데 이거는 고구려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라 하면은 이제 이렇게 금제품 정말 뛰어난 황금의 나라 신라라고도 불리는 금제품이죠. 제가 그 메트로폴리탄 전시 갔을 때 반가사회상이 제일 그거였는데 사실 메인 유물이었는데 거기서 눈에 제일 띄는 유물은 뭔지 아세요? 예, 금관이었습니다. 금관 입구 쪽에 조금 들어가면 안에 금관이 보이게 세워놨는데 금관이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샅샅이 다 뒤져도 신라 금관 같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크고 이렇게 아주 막 잘 만든 건 아니잖아요. 금관이 세밀하게 만든 건 아닌데 디자인이 굉장히 대담하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반가사회상 같은 작품은 사실 뭐 그리스, 로마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조각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동양적인 어떤 미소나 이런 건 굉장히 좋았지만 눈에 확 띄는 거는 금관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금제품을 다루는 기술이 이거는 이제 이것도 청출어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뭐 고구려의 영향을 받긴 한 것 같은데 고구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잘 만든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 신발입니다. 금동, 이건 금동이고요. 요거는 이제 복제품이고 요게 원본입니다. 요건 고구려 거로 보이고 요거는 황남대총 북분에서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똑같죠? 예. 아마 이제 가져왔을 거라고 보고 고구려의 벽화에 보면 30층 벽화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실제로 썼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안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실제로 쓸 수가 없죠. 이게 좀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은 장례 치를 때 신발을 신기는 그런 죽은 사람의 발에다 신기는 거고요. 백제 제가 좀 이따가 백제 신발도 보여드릴 건데 백제 사람들은 이 신발을 발에다 신깁니다. 장례 지낼 때. 근데 이제 여기다가 무슨 저 버선 같은 뭘 했겠죠? 하니까 신발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그걸 씌우고 그래서 백제에서는 발굴하면 그 발뼈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신발 안에서. 근데 신라는 한 3분의 1 정도는 발에 신긴 것 같고 사실 나머지는 오히려 발에 안 신기고 좀뭐 위에 머리에 있는 부장 칸에 넣거나 다리 저 멀리 좀 떨어뜨려 놓습니다. 약간 서로 다른 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거를 실제로 사용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신발보다 훨씬 크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거는 금관총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기본적인 디자인은 역시 고구려 영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 부분이 여기랑 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이촉 대신에 이런 못, 연꽃 모양 못이라고 할까요? 이런 못으로 바꾼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것도 금관총에 있는 이것도 고구려 영향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구려 영향으로 볼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기마와 관련된 말을 타는 것과 관련된 마구, 그다음에 또 이런 뭐 중장기병이라고 하죠. 예, 그 중장기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갑옷. 하는데 이 말까지 이렇게 갑옷을 했습니다. 굉장히 눈에 거슬리죠, 저게. 왜 저렇게? 이거는 고구려 벽화, 통구 12호에 있는 고구려 벽화고 경주에서 발굴을 했더니 경주 쪽샘이라고 대릉원 바로 대릉원이랑 같은 구역인데 거기 계린로라는 길이 있어서 그걸 나눠져 있습니다. 대릉원 바로 옆에 있는 무덤에서 발굴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마갑, 이게 요겁니다. 말에다 씌우는 마갑이고 이 마갑 위에 요 부분이 사람이 입는 갑옷이고 이 부분은 이제 목을 감싸는 그런 거고요. 네, 이런 마갑의 형태고요. 거기에서 이 부분은 사람의 여기 이 부분입니다. 견갑하고 이 목 부분하고 투구 부분이 이렇게 쌓여서 나왔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남정했던 400년에서 400년 뒤냐 전이냐 이거 갖고 이제 학계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400년보다 조금 앞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광개토대왕이 내려왔다는 게 엄청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 이후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미 377년에 중국 전진까지 가고 고구려랑 돈독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400년에 가야하고 왜에 크게 혼이 한번 나니까 이 갑옷을 내가 왜 거기다 묻었을까 이런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 그래서 만약에 400년 이후에는 이런 좋은 갑옷을 무덤에 묻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갑옷 또는 마구까지 고구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보신 마주죠. 예. 말 얼굴까지 이렇게 완전히 다 씌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나오고요. 이런 군사 체계가 고구려에서 완전히 신라가 받아들인 체계라고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말까지 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뭡니까? 탱크죠. 지금 탱크 아무리 총으로 쏴도 저 구멍이 안 뚫리는데 말을 이렇게 쇠로 감으니까 말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사람까지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가니까 이건 굉장히 천하무적이라고 할수 있죠. 당시에.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이 이제 이걸 받아들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고구려 무덤은 왼쪽 건데요. 왼쪽 고구려 무덤은 이제
이게 시기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데 이제 이렇게 약 옆에 측실이라고 하는데 방이 있는 무덤이 있는데 이건 경주 토우총이라는 데서 나오는데 경주는 이렇게 측실이 있는 무덤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이런 모양 형태고요. 근데 딱 하나 포항 냉수리 무덤에서 이런 게 보입니다. 여기 방이고 여기가 이제 연도인데 옆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습니다. 측실이 있는 거죠. 신라 무덤 중에 측실이 있는 무덤은 이게 유일한 무덤입니다. 그다음에 뭐 제가 그 원고에도 썼지만 몇개더 있죠. 그 측실이 있는 건 아니어도 벽화고분이 좀 있고 네. 그 고구려 영향을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다음 시기로 넘어가면 뭐냐면은 고구려가 너무 사사건건 간섭하고 그러니까 신라가 고구려 영향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433년에 백제하고 동맹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470년에 삼년산성이라고 보은에 아주 큰 산성을 쌓았는데 그 전에 450년쯤에 이제 실직군에서 고구려 장수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또 일본 서기에 보면 고구려 군인 100명, 100여 명이 이제 경주에 금성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일본 서기에 보면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아마 5세기 중엽 정도 되면 고구려와 완전히 갈라서서 서로 적대하는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대신에 이제 백제와 동맹하고 또이 중간에 장수왕이 427년에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이제 한반도 남쪽으로 계속 진입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그 고구려는 남쪽으로 오려고 그러고 백제하고 신라는 같이 싸우는 그런 상황이고 또 중요한 일이 475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개로왕이 아차산 아래에서 이제 목 잘려 죽습니다. 아주 당시 정말 살벌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481년에는 고구려가 경주 근처까지 진격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신라하고 백제 동맹군이 551년에 한강 유역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백제하고 아주 친숙하게 지냈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백제 영향이 많이 보입니다. 이거 제가 저 뭐냐 신발 다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재밌습니다 신발이. 이 신발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경주 신라에서 만든 신발입니다. 신라 스타일하고 백제하고 고구려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아까 고구려는 보셨죠? 위에 총 많은 거. 그 위에가 없습니다. 고구려께. 그 무슨 저 샌들처럼 그렇게 위쪽에는 뭐 다른 방식으로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신라는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다 덮여 있고. 네, 자, 그래서 이 옆에 있는 판으로 감아서 바닥을 이렇게 감쌉니다. 바닥을 감싸는데 보면 요 옆에 못이 이렇게 박혀 있죠. 양쪽 옆에 여기도 못이 있고요. 양쪽 옆에 못을 박아서 마무리합니다. 이거 굉장히 곡선이 예쁘죠. 네. 그리고 이것도 금관총에서 나온 건데, 금관총에서 나온 것도 보시면 여기 옆에 붙였죠. 앞에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보면 옆에 붙인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를 통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옆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은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영락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영락 보이시죠? 여기 영락 이게 바닥에도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실제로 사용했던 건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신발을 신기거나 아니면 같이 묻었던 그런 용도입니다. 이게 다 금동이고요. 그런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 신라 거. 여기도 옆에 이음새가 있고 여기는 황남대충 남분. 여기도 여기서 만나는 이음새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백제 겁니다. 백제 문영황릉. 이음새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나? 여기. 이음새 안 보이죠, 옆에? 네, 이음새가 여기 있습니다. 앞에 가운데. 여기에. 백제 거는 이렇게 앞에 가운데 있고 신라 거는 옆에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다른 점이고요.
백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이렇게 촉을 심었기 때문에 이건 뭐 부장하는 용이고, 이건 문영왕릉, 이게 왕의 위에 게 왕, 밑에 게 왕비가 신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그 얘기를 하냐면은, 신라의 식리총이라는 무덤이 있습니다. 예, 식리총 그 들어보셨죠? 식리총 발굴하는 데 사연이 있습니다. 그또 조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딴 쪽으로 또싹 나가서, 그 금관총이 1921년에 발견이 됐는데, 금관총은 발굴된 게 아니고 발견이 됐죠. 금관총 옆에 큰 길이 있고 거기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술집 주인이 자기 집을 이제 좀 넓히려고 보니까 거기가 움푹 파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술집 뒤에 있는 그좀 올라와 있는 산을 깎아서 흙을 가져다가 거기를 메꾸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산이 아니고 금관총이었습니다. 이렇게 까니까 파란색 구슬이 막 나와가지고 동네 아이들이 그 파란색 구슬을 막 구슬을 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짜잔 하고 이제 일본 순사가 딱 나타나는데, 그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일본 순사가 딱 보니까 그 구슬이, 아 이게 유물이더라, 이게 정말 어디 소중한 데서 꺼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이제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래서 당시 경주 보통 초등학교 교장이 선생이 이제 나타납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굉장히 저 지역에서 굉장히 명망 있으신 분이죠. 일본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아 이거는 뭐 훌륭한 무덤이고 지금 막 유물이 나오고 있고, 또 경주 시민들의 민심이 흉흉해졌다, 지금 왕릉을 건드려 가지고 날씨도 먹구름이 자욱하게 끼고 정말 왕릉을 건드려 가지고 흉흉해졌다, 그래 가지고 경찰서장이랑 그 경주 교장 선생님이랑 둘이 하루 동안 그걸 다 파내게 됩니다. 그냥 막 파내가지고, 그때 금관총에서 금관이 처음 나왔죠. 그래서 이름이 금관총이 됐잖아요. 금관부터 시작해서 허리띠 뭐온 유물 한 만여 점 넘게 그걸 다 수습해서 이제 경찰서에 갖다 놓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조선총독부 박물관, 서울에 있었던 경성에 있었던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 박물관에서 직원을 파견했고, 그 직원이 오는데 뭐 기차 타고 어쩌고 오니까 한 2, 3일 걸리죠. 그 직원이 도착해 봤더니 이미 다 파버린 겁니다. 파서 이제 경찰서에 놔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이런 발굴 이런 거를 보물찾기 수준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냥 막 걷어서 냈는데, 사실은 이게 어디에 묻혔고 뭐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묻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몽땅 걷어서 경찰서에 갖다 놓으니까 이게 엉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에 있던 그 박물관 그 학예사가 이 사람을 막 추궁을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 사람이 기억을 막 더듬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도면이 한 대여섯 장 되는데 그 도면마다 그림이 다릅니다. 또 그리고 칼이 왼쪽에 있었다가 이쪽 벽으로 나갔다가 뭐, 그리고 귀에 귀걸이가 굵은 게 걸렸다가 얇은 게 걸렸다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로 논문을 쓸수 있었던 거죠. 그게 정확히 나왔으면, 그 논란이 없었으면 금관총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게 정확히 나올 텐데, 귀걸이하고 칼 위치 갖고 남녀를 구별하는데 보통 이게 칼이 옆에 있으면 남자인데 옆에 있는 그림도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림도 있고, 또 귀걸이가 가는 고리 귀걸이가 남자인데 굵은 고리 귀걸이로 그려져 있는데 금관에 달린 건또 가는 고리고,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래서 제가 그걸로 이제 논문을 쓰게 됐는데, 어쨌든 그 교장 선생님은 그게 천추의 한으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석굴암을 좋아했던 조선 총독이 사이토가 이제 경주에 왔습니다. 1922년, 23년 이쯤 왔죠. 아 그래서 이게 금관총이 동양의 투탕카멘이다, 이렇게 막 당시 신문에 대서특필됐는데, 투탕카멘은 1922년에 발굴했습니다. 그러니까 금관총이 먼저인데 그렇게 대서특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나중에 이제 조사하다 보니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총독부 총독이 오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돈을 조금만 달라, 그러면 내가 저두 무덤을 정식으로 발굴할 수 있게 돈을 좀 달라. 응? 그럼 저기서 금관도 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총독을 해가지고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래서 발굴된 게 금령총과
이게 식리총입니다. 1924년인데요. 그때는 서울에서 이제 고고학하는 고고학자가 와서 정식으로 발굴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금관총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016년, 15년도에 금관총을 다시 발굴을 했습니다. 이사지왕이라는 글자도 다시 발굴해서 마침 이제 다 쑥 걷어가긴 했는데 편들이 좀 남아 있었거든요. 거기 남아 있는 것 중에 그 글자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창고에 있는 것도 있었지만 같이 정리하다 보니까 다시 발굴했고 이 근데 이 식리총도 보니까 내부 딱 그 유물 있는 데만 잘 사실은 정성 들여서 하고 그 바깥에는 제대로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또 이제 금룡총이죠. 금룡총을 같이 발굴했는데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룡총에서 또 금관이 나왔습니다. 근데 금관총이라고 이름을 한번 썼으니까 또 금관총이라고는 못 쓰고 금룡총에서 금관 말고 또 예쁜 구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금룡총이라고 하고 식리총에서는 금관이 안 나오고 이런 신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리총이라고 하는데 여기 육각형 도안이 있고 여기에 있는 참 이게 굉장히 이국적이죠. 쌍조 이런 건 그리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서아시아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저도 이건 서아시아의 물건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 이란에서 오신 분이 그때 경주에서 저랑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육각형이 이란에서는 뭐 하늘을 상징한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면 육각형으로 막돼 있고 그렇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의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게 당시 일제시대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위에 붙는 거죠. 이거 백제일까요? 고구려일까요? 신라일까요? 네. 네. 요 가운데 만나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작 방법이 백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백제에서 온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고요. 이게 고창 봉덕리라는 데서 발굴된 백제 신발입니다. 금동 신발인데 이게 2005년인가요 발굴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 가운데 만나는 부분 보이시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문양 육각형. 육각형 문양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런 문양하고 비슷하죠, 아주. 예,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렇게 투조는 안돼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비슷하다. 예, 그 다음에 또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런 식의 연꽃에 못이 있습니다. 이것도 못이 있습니다. 여기 동그란 부분이 다 못이 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연꽃이 보이시. 여기에도 못이 있던 부분입니다. 근데 못이 이제 썩으면서 떨어져 나간 거죠. 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랑 이제 바닥의 느낌까지 여기는 물론 투조지만 이건 투조가 아니고 느낌까지 아주 유사하다. 그래서 백제에서 넘어온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육각형의 형태는 요령성 쪽에서도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어딘가 예,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퍼져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혹시 이거 두 개가 다또 어디 외국에서 왔을 수도 있는데, 이런 제작 방법이 워낙 백제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백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백제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고구려의 기화 다잘 아시죠? 신라 기화가 고구려하고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건 이제 신라 월성에서 발굴된 건데 고구려 영향을 보여줍니다. 고구려 영향은 여기 끝이 뾰족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뾰족뾰족합니다. 각이지고 각진 그런 거고 이거는 백제의 영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가 나 올라오고 도톰한 거 이게 백제적인 거라고 아시죠? 이거 다 경주에서 발굴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주 사람들이 백제나 고구려의 와당 형태를 보고 이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보이는 거는 이 백제와 고구려 영향을 융합해서 신라가 만든 겁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선은 고구려적인 영향이고, 이게 도톰한 남은 이 꽃잎 모양은 백제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인들이 요거 두 개를 융합해서 요걸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이 제작 방법 이런 걸 보면 백제의 영향이 많이 강하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백제 영향, 이제 그 백제 영향 중에 하나는 이 황룡사 구축 목탑입니다. 황룡사 구축 목탑을 만들 때가 650년일 텐데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써놨는데, 예, 그때 이제 삼국유사에도 보면 이거 어떻게 지을까? 구축 목탑 엄청 크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에도 가보면 제일 높은 게 5층 목탑 정도 남아 있고요. 구축 목탑은 남아 있지도 않습니다. 이 구축 목탑을 만들려고 했더니 그때 신하들이 백제의 아비지가 아니면 이걸 못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국유사에 있는 말. 근데 660년에 백제가 망하지 않습니까, 신라한테? 근데 그거 망하기 몇 년 전에 자기 최고의 기술자를 신라에 보내줬을까? 그래서 항상 좀 의문이었는데, 또 다른 기록에서 또 확인됩니다. 이게 이제 황룡사 이게 모형인데요. 여기가 구축 목탑이죠. 그게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금당, 양쪽에 동금당, 서금당, 목탑, 경루지, 그다음에 뭐냐 이 종루지, 종하고 대종, 황룡사 대종하고 이제 그게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가 중문, 그다음에 여기가 남문, 이게 회랑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구축 목탑 가운데 요게 올라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초석이라고 하면 혹시 요거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 위에 건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에 있는 여기 구멍을 파고 여기에다가 사리기를 집어넣어 놨는데, 그게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걸 덮어놨다, 이런 돌로 그런 얘기,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심초석이라고 하면 딱 가운데에 그 건물을 지탱하는 그런 돌인데, 그 심초석이 가운데로 이 나무가 쭉 올라가는데, 이 나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묶어서 올라갑니다. 제가 일본에 5층 탑 봤더니 네 개, 큰 통나무 네 개를 쇠로 엮어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 정도 돼야 이게 버티니까. 이게 심초석입니다. 이 심초석을 들어 올리는데, 요 가운데 구멍 보이시죠? 요게 사리기가 있었고요. 이 심초석을 들어 올리는 장면입니다. 요거. 이 안에서 이제 여기서 많이 진단구, 지진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뭐 구슬, 뭐 백제 이런 나왔는데, 여기서 나온 거. 황룡사 구축목탑 찰주봉기라고 872년에 다시 지었습니다, 이 탑을. 탑이 무너져가지고 다시 지었는데, 이 872년에 어떻게 해서 다시 지었다는 내용에 보면 아비지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백제에서 저 기술자를 파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싸우는 와중에도 또 백제라는 일종의 보면 건축 선진국이라고 당시엔 그랬겠죠. 거기서 또 장인을 불러다가 모셔다가 이렇게 잘 건물을 짓는 걸 보면 참 놀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라가, 근데 551년에 백제하고 신라 같이 한강역 점령하는데, 553년에 신라가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역 혼자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백제가 화가 나서 전투를 하러 뛰어가다가 성왕이 사망하게 됩니다. 관산성에서 554년. 도저히 이제 이게 불구대천의 원수죠. 같이 한 하늘에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갖고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 양쪽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신라가. 네, 마침 618년에 수나라 망하고 중국 당나라가 건국되고, 근데 이제 642년에 의자왕이 쳐들어와가지고 40성을 빼앗깁니다. 대야성을 함락하고, 대야성에서 김춘추의 사위가 죽죠. 그 642년에 엄청 위기에 빠지게 돼서 김춘추가 고구려를 방문합니다. 그때 연개소문을 만났는데, 연개소문은 니들이 가져간 땅이나 다시 내놔라, 이런 얘기만 듣고 쫓겨오고, 그 다음에 또 일본에 갔는데 별 소득 없이 돌아오고, 백제는 또 공격을 하고, 고구려 백제와 같이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김춘추가 당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당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648년에. 당도 마찬가지죠. 고구려하고 싸우는 게 엄청 힘든데,
뒤에 신라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당 연합하게 되고, 실제로 당나라가 고구려 쳐들어갈 때 신라에서 군량미나 이런 걸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라하고 당이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신라에서 김춘추가 가서 받아온 게 뭐냐면은 당의 복식을 받아옵니다. 그 당하고 연합을 했는데 왜 복식을 받아오지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제도, 관료사회, 관료제도 이런 걸 받아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당시에 남자 옷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이게 황성동석실분에서 같이 나온 유물들인데요. 이 남자, 네, 이거 당나라풍으로 바뀌었고 여자는 안 바뀌었습니다. 옷이. 그 다음 단계에 가면 이게 용광동석실분에서는 여자 옷도 전부 당나라 형태로 바뀝니다. 이게 중국 가면 이렇게 똑같은 토양이 아주 많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이는데요. 664년에 부인도 당나라의 복장을 채택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은 664년 이후, 아까 거는 664년 이전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뭐 중국에서 받아들인 게 책에도 있지만 첫 번째로는 뭐 한자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동 거울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조금 시기 떨어지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당하고 연합한 시기에 이제 나오는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도자기입니다. 자기 요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예, 여기 자기인데 자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통일신라 시대 내내 계속 자기가 나옵니다. 이거 황남대충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경주에서 많이 나온 거고, 아까 이거 황룡사 그 큰 돌 목 심초석 들어올리는 거 보셨죠? 그걸 들어올렸더니 그 밑에서 나온 겁니다. 그 장보고가 활동했던 청해진에서도 중국 도자기가 많이 나오고요. 이것들은 이제 고로인데 고로 안에 쓰는 그런 거를 중국 청자로 한 겁니다. 이거는 누가 일반 사람들은 못 썼겠죠, 이런 거. 중국에 수입해 갖고 잘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썼을 거라고 보고 중국 도자기를 수입해 가지고 이게 골호로 쓰는, 뼈항아리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신라인들이 이걸 그냥 갖다 쓴 것만 아니고, 신라인들이 이런 노규라고 하는데요, 노란색 아니 녹색 유약을 묻힌 토기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도자기처럼 이렇게 유리질처럼 이렇게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되지는 않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신라에서 만든 고로입니다. 이걸 요 안에 집어넣는 거고, 고로는 여기 내귀퉁이에 뭐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내귀퉁이에 뭐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여기다 못을 집어넣습니다. 쇠꼬챙이. 그래서 열리지 말라고 네 군데에 못을 집어넣는 거고, 얘는 여기 구멍이 있어서 이걸 묶죠. 뚜껑이 열리지 말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습니다. 이놈은 큰 화강암으로 이렇게 덮어서 얘를 보호하는 거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노규 도자기를 중국에서 받아들였지만 신라인들이 이렇게 이런 걸 만들었다. 그래서 고려 청자가 나오는 그런 기반이 이미 통일신라 말에 돼 있었다라고 늘 연구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려 초에 청자가 만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 봐라, 이미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668년에 당하고 신라하고 같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 중간에 664년인가요? 그 일본에서 백제를 구하기 위해서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는데 백강하구에서 거의 뭐 몰살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 당나라가 그 다음에는 신라까지 멸망시키고 나한테 오겠구나 해서 굉장히 대비를 많이 합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신라도 그런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루트로 삼기 위해서 신라하고도 약간의 교류를 하고요. 근데 이제 당하고 신라하고 흘러나서 당나라가 이제 신라까지 자기 식민지화 하려고 하죠. 그래서 신라는 당나라하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676년에 신라가 그 대동강 청천강 이북 대동강 이북으로 이제 당나라를 몰아내고,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데 언제 다시 회복됐냐? 698년에 발해가 들어서고, 사실 당나라가 근데 그때 이제 신라에 신경 못 쓸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외적으로 저 서쪽 서역 쪽하고 북쪽에서 계속 쳐들어와서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마침 또 발해까지 생기고 나니까 발해를 견제해야 되니까 또 신라를랑 좀
친애에게 지내야겠다 해서 이제 또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국교가 회복됩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쭉 이제 당나라하고 신라는 서로 교류하는 사이로 가게 되고, 일본은 발해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신라를 어떻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발해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다음에 신라하고는 그냥 그렇게 저 별로 안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당나라가 동아시아에서 아주 강국으로 되면서 당 발해 신라 일본 이렇게 네 개 나라가 좀 안정적으로 서로 그냥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일신라 때는 그래서 당나라의 문화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제일 하나 들 수 있는 게 12지입니다. 12지는 사실 이게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는 안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몽골, 뭐 인도 그런 쪽에서 먼저 만들었다는 얘기도 하고, 중국도 물론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한나라 때 처음 등장하고요. 당나라 때 되면 이렇게 반인반수 사람 몸에다가 동물 얼굴을 한 이런 것들이 이제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근데 여기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멕시코인가요? 멕시코는 인도는 공작이 들어가고 약간 동물 한두 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쨌든 열두 동물 시간과 방위의 신이죠. 그 당나라 때 이르러서 이제 시간과 방위 상징하는 신으로 되게 돼서 이것들을 방위에 맞게 무덤에 배치하게 됩니다. 근데 당나라는 이렇게만 했고 신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경주에서 발굴된 12지죠. 무덤에 묻게 됩니다. 근데 신라는 여기서 하나 발전한 게 뭐냐면은 무덤의 호석으로 발전하고 또 저 탑이나 이런 데 또 쓰게 됩니다. 이게 신라만의 특징인데요. 이거는 이제 무덤에 묻는 거고 이거 조그맙니다. 한 30cm 정도 되는 거고 이것도 전 김유신묘 옆에 묻혔다고 나오고요. 이렇게 묻었는데 신라만의 특징은 이거죠. 호석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고요. 네, 이거는 12지가 제일 처음 들어간 무덤, 전 성덕왕릉, 성덕왕릉이라고 알려진 무덤인데요. 12지가 처음 등장한 게 여기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 이 성덕왕릉에서 일제 때 이제 여기 이것 중에 이제 아주 상태가 좋은 거를 박물관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일제 때 그게 지금 이 원숭이상이고요. 이건 경주 박물관에 있습니다. 12지니까 12개잖아요. 네? 그래서 12지는 어디다 새기냐면 여기다 새깁니다. 이게 위에서 본 모양인데 12지 여기 튀어나온 부분 여기다 새기죠. 여기 보면 여기는 비어 있고 또 여기다 새깁니다. 여기 비어 있고 여기 새기고.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지석 이게 뭐냐 저 탱주라 그러는데 얘가 몇 개일까요? 네, 24개겠죠. 24개짜리 있고 36개짜리 있고 또 48개짜리도 있습니다. 12의 배수로 있죠. 전 김유신묘는 24개입니다. 그런데 전 성덕왕릉은 몇 개냐면은 30개입니다. 왜 30개로 했을까요? 30개로 이렇게 지지하는 지지석을 놓게 되는데요. 왜 30개 했을까요? 당시에는 12지를 넣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12지라는 게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그러고 아까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렸네. 여기 딱 무덤에 가시면 경주에 가서 이 12지 호석이 있는 무덤이 9개가 있습니다. 경주에 가면 근데 그게 이제 다 왕릉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통일신라 전체 뭐 왕이 여러 명 있으니까 이 9개는 왕릉급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가시면 나침판을 들고 북쪽을 딱 가시면 됩니다. 북쪽 여기가 자 쥐입니다. 쥐 쥐고 이쪽으로 돕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좌측 인묘 이렇게 돕니다. 여기가 말이고요. 정남향이. 예. 그래서 이렇게 딱 방위를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성덕왕릉에 갔더니 30개니까 정 방위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
쥐가 여기에 붙었습니다. 요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붙고, 여기는 오른쪽에 붙고, 여기는 가운데 있고, 얘는 왼쪽에 붙고,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12지가 들어간 첫 번째 무덤이 여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12지 넣을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나중에 12지 문화가 들어오고 나서 여기다 이렇게 넣은 거죠. 근데 이때는 이렇게 조각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부조로 만들어서 이제 호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있는 무덤이다. 그래서 이 지지석이 있는데 요 딱 가운데 쓰면 좋은데 요 오른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성도광릉 한번 가보시면, 경주 가셔서 가보시면 직접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전 김유신묘고요. 전 김유신묘. 저는 김유신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네. 아, 왜 그러냐고요? 네, 그 아홉 개인데 이제 이거 이 뭐죠? 그 요 모양 가지고 편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다 편년하는데, 물론 김유신묘라고 보면 이제 김유신이 나중에 흥무대왕으로 추존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성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 연대도 안 맞고 몇 가지 측면에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쥐고요. 소 굉장히 잘 만들었죠. 용, 돼지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괴릉이고 요건 전진덕왕릉. 요 보시죠. 좀 약간 이거 살아있는 듯한, 좀 잘 만들었죠. 근데 여기는 좀 성의 없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게 통일신라 말기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대를 이걸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바뀌고, 일본하고는 사실은 우리가 일본에서 받은 게 별로 없습니다. 신라가 일본에서 받은 게 별로 없고, 뭐 조개, 이모가이 조개라든지 조개로 만든 장신구, 아니면 뭐 토기 몇 점 뭐 이 정도고, 또 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고곡이죠. 고곡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별로 없고, 주로 일본은 수입해 갑니다. 한반도 유물을 계속 수입해 가고, 그래서 일본의 쇼쇼인이라는 그 창고, 보물 창고에도 보면 일본 유물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게 이제 매실라 무례라고 752년에 김태렴이 700명의 사신을 데리고 이제 일본에 가는데 그 물건을 많이 가져간 거죠.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신라 물건 중에 나는 뭘 사고 싶다 하고 가격하고 이제 물품을 적어서 낸 문건입니다. 여기 뭐 각종 향료, 염료, 이런 촛대, 식기, 수조류, 이게 수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건 저 쇼쇼인에 있는 거고요, 매실라물에. 그래서 일본하고는 그렇게 우리가 일본에 많이 전달을 해줬는데 일본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온 거는 신라 때까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서아시아 쪽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여기 서역이라고도 하고, 서역이라는 표현은 이제 중국에서 봤을 때 서쪽 지방, 그래서 서역이라 그러고, 유럽에서 보면 근동, 니어리스트라고 하죠. 근동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서아시아, 이 아시아 전체에서 봤을 때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근데 이제 이게 유라시아 대륙이기 때문에 뭐 유라시아의 서쪽이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약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신라하고 이쪽 지중해 이쪽까지 한 8,500km 정도 되고요. 직선 길이로 말을 낙타를 타고 가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고, 비행기로 타면 12시간 정도 걸리죠. 물론 이제 5세기, 6세기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신라까지 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중간에 이제 중국을 통해서 고구려하고 친할 때는 고구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안 친할 때는 중국에서 바로 이렇게 문물이 왔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실크로드죠. 네, 독일 지리학자가 만든 건데, 어쨌든 중국 한 무제가 장관한테 흉노를 함께 공격할, 흉노보다 더 서쪽에 있는 나라를 한번 찾아봐라 해서 개척한 그런 길이 처음이고요. 보통 여기 이제 여기가 시안인데, 시안에서 출발해서 이 천산산맥 타클라마칸 사막의 북쪽과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대략 이 정도까지 가는, 이게 이제 실크로드고, 요새는 이제 이게 초원의 길이라고도 하고요. 요거는 바닷길입니다. 실크로드 도낭이 있고 이쪽으로 많이 있고. 예, 사마르칸트. 제가 사마르칸트에 한번 갔었는데 한 20년, 25년 전에 한번 갔는데
그 아주 재밌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 타슈켄트에 타슈켄트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데 타슈켄트에 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 이제 부하라라는 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간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택시를 타고 이렇게 또 거꾸로 오거든요. 막 택시 너무 길이 일직선이고 다 사막이니까 그 택시 기사가 좁니다 계속. 그 제가 옆에 서가지고 계속 그 말이 잘 안, 말이 안 통하니까 어쨌든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졸면서 운전하면서 졸면서 했는데 근데 길이 쭉 뻗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졸립더라고요 거기가. 그래갖고 그때 사실은 그 타슈켄트에서 이 부하라까지 가는 비행기를 타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앞으로 다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비행기를 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비행기 이를 개찰구에서 딱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짐을 들고 전속력을 다해서 이 뭐죠 활주로를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뛰어가나 했는데 갔더니 이제 표 끊는 거를 그 올라가는 뭐죠 계단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올라가는 네 트랩 거기서 이렇게 뚱뚱한 저 스튜디오스가 서가지고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끊더라고요. 그 앞에 사람들이 쫙 이렇게 버스 탈때 사람들 막 뛰어가듯이 쫙돼 있고 저랑 저 친구랑 기가 막혀서 뒤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러고 나중에 들어갔더니 그짐놀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도 없고 좌석도 없어가지고 우리 둘이 막 떨어져 앉고 짐을 놀려고 했는데 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앉고 짐을 안고 4시간 동안 갔죠. 아 다음에 갈 때는 꼭 뛰어야 되겠고 그렇지만 타지 않겠다. 그 비행기가 근데 안에 신문지를 이렇게 발라놨더라고요. 뭐 도배한 것처럼. 그래갖고 절대 이건 타면 안 된다. 그제 친구가 네, 25년 전 얘기니까 네, 그랬겠죠. 지금 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친구는 거기서 계속 있었고 저는 놀러 간 거였는데 친구한테 야, 너 비행기 타지 말아라. 웬만하면 여기 위험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택시를 타고 나서 그래도 비행기가 낫겠다. 이런 생각이 막 그렇게 졸릴 때는 또막 그렇게 가다가 산이 있었거든요. 산을 막 뱅글뱅글뱅글 한계령 같은 걸 도는데 안개가 쫙 하고 앞에 차가 오는지 안 보는지도 안 보이는데 그냥 막 달리더라고요. 옆에 차선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절대 택시를 또 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사마르칸트 갔다가 제가 사마르칸트에 있는 그 고구려 사신을 보러 갔는데 마침 월요일날 갔는데 월요일날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갖고 월요일날 못 보고 제가 또 바로 와야 돼가지고 제가 결국 못 봤습니다. 지금 이따 좀 이따 나오는데 네 어쨌든 여기 갔다가 이렇게 택시 타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이 잠이 깨신 것 같으니까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집중하셔야 되고 글자가 많아서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유리는 모래를 데워서 만든 그 뭐냐 이거 가열해서 만듭니다. 1700도까지 가열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높잖아요. 1700도를 어떻게 올립니까? 그래서 글자 많습니다. 그 700에서 900 정도로 낮추려면 이런 걸 넣습니다. 나무재나 소다, 나트륨. 이제 요거를 융재라고 하고요. 근데 요놈이 들어가면 유리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또 안정제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넣고 그래서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지역이 다르고 또 시대가 다릅니다. 지중해 로만글라스는 뭘 많이 넣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근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원상우 시대는 포타슘 유리, 상우 시대는 뭐 소다 유리, 그다음에 남유리, 7세기 유리 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 너무 쉽죠. 근데 유리는 뭐냐면은 깨지면 녹여서 다시 쓰면 됩니다. 재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유리의 성분만 가지고는 조금 약간 찝찝한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색깔을 위해 코발트나 이런 것들 넣게 됩니다. 유리는 어쨌든 기원전 2500, 15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쪽 서아시아 지금 이란이죠. 그쪽에서 처음 나타나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레반트 이런 데서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롱불기법은 동지중해 지금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있는 그 지역에서 대롱불기법이 나오고 그게 이제 로만글라스가 됩니다. 로마가 거기를 지배하면서 이런 게 있었네? 그래서 갖고 가서 이제 로마, 베네치아 이런 데서 로마 유리 산업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사산조 페르시아에서도 계속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황남대청 경주에서 발굴된 거고, 이거는
이쪽 서아시아 쪽 유물입니다. 봉수용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봉황 주둥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봉수용병인데 이제 아마 이게 새 중에서 좀 그 독수리 같이 좀 그 그런 새의 주둥이를 한 것이고요. 이런 유리도 있지만 봉수용병 이런 봉수용병도 있습니다. 또 이건 천마총에서 나온 건데 이거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온 겁니다. 똑같이 생겼죠? 유리가 이게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이게 바로 불안정한 그런 유리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제 다 부서지고 깨집니다. 이게 황남 저기 대릉원에서 나온 그릇이고요. 대릉원에 한 25점 정도가 발굴이 됐고 단일한 구역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없습니다. 서아시아도 없죠. 이 대릉원에서 나온 거는 이게 정확히 몇 세기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그래서 이제 정작 본토인 지중해 연안에서는 별로 이런 좋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컬렉션이 유리 컬렉션이 되게 유명한 컬렉션이고요. 이건 금룡청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서아시아 쪽 비슷하죠. 예. 근데 이제 이 유리가 굉장히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왕릉급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 황남대청 아까 보신 그 금관, 아니, 음관인데 음관에 보면 이게 황남대청에서 나온 거고 이것도 보십시오. 지금 은화된다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거 황남대청 북분에서 나온 거고요. 금관이 나왔죠. 또 금관청. 여기가 금관청입니다. 여기 옛날부터 여기 일제시대 길이 있었고요. 여기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뒤에 있는 이거를 막 걷어내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게 금관이 나온 거고요. 금관청에서도 금관이 나왔는데 또 유리가 나왔고요. 소봉청도 금관이 있고 유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금룡청 또 유리가 2개 나왔고요. 천마청 유명하죠. 네, 주무시면 제가 딴 길로 잠깐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주무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유리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이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예, 이건 뭐 금실을 이걸 뭐에 쓴 걸까요? 예, 수리하느라고 쓴 겁니다. 유리가 끊어져서 그걸 금으로 묶은 거죠. 그 이게 발굴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냥 금은 특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 어머님들이 금을 좋아하는 이유를 제가 발굴할 때마다 느끼거든요. 1500년이 지나도 색깔 하나 안 변하고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안 변하는 건 금, 돌, 토기. 예, 그렇게 있고 유리도 약간씩 변하죠. 금이 하여튼 그런데 이건 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부러진 거를 보수한 그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수입품이고 굉장히 한번 깨지면 끝이니까 엄청 소중하게 생각했고 중국 그 기록에도 보면 서로 이런 걸막 자랑합니다. 서아시아에서 유리를 사갖고 와서 우리 집이 이렇게 돈이 좀 많아 이런 걸 서로 막 자랑하죠. 그런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네, 이런 스타일 여기가 튜브처럼 돼 있고 이렇게 뭔가를 붙이는 거 이런 게 이제 로망글라스라고들 하고요. 이렇게 커팅하는 거를 깎아내는 것 거북등 모양처럼 이거를 사산조 글라스라고 합니다. 이거 만드는 법. 제가 이제 동영상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이 만드는 법이 이렇게 흙을 넣고 흙을 먼저 코어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붙이고 네 동영상을 보면 될것 같고 네 이거는 이런 모자이크 이건 어떻게 만드냐? 이거를 불을 가열해서 김밥처럼 만든 다음에 길게 늘인 다음에 이걸 자릅니다 칼로.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고 틀에다가 그다음에 이걸 가열하죠.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제가 하나 요게 제가 저 남서울대학교에 유리 관련된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교수님한테 저 금룡총 금관총에서 나온 거 똑같이 좀 재현해 달라 하고 저희가 찍은 겁니다. 이런 걸 이런 도구들을 쓰고요. 자. 요런 거 만들 때 이거 뭐죠, 이게? 대롱불기. 대롱 불어서 하는 거죠. 대롱이 여기부터 있겠죠? 여기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뭔가 함정이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기 붙일까요? 여기 붙일까요? 대롱을 이렇게 부는 거 위에 붙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네그 다음에 밑에 붙인다고 생각하시는 분
알겠습니다. 반반이시거든요. 네. 가운데요? 가운데? 네. 참신한 의견 감사드리고요. 자, 윈지 아렌지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불을 부어가지고 여기 공기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놈이 조금만 있으면 식거든요. 그래서 계속 다시 로에 집어넣었다가 불었다가 한 10초마다 계속 그걸 합니다. 이렇게 만들고 계속 지금 불어서 점점 커지죠. 점점 커지고 이건 뭐냐면은 굽이 있는 그릇입니다. 금관총께. 그래서 굽을 붙이고 있는 거고요. 굽. 여기 굽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계속 이제 이렇게 부는 거고 굽을 붙이고 네, 굽을 완전히 붙여서 이제 모양까지 다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 펀티라고 하는 거죠. 요 펀티를 여기다 붙입니다. 여기다 붙이죠. 왜 붙이냐? 이제 주둥이 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붙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찬물을 딱 떨어뜨려 갖고 똑 부러뜨립니다. 똑 부러뜨리고 그래서 다시 넣죠. 그래서 주둥이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네. 위쪽이죠. 위쪽으로 계속 불어서 그 반대편 아래쪽까지 다 만든 다음에 아래쪽 반대편에 펀티라는 쇠를 딱 붙이고 거기를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주둥이 쪽을 이제 성형하는 거죠. 아이고 주둥이 쪽을 여기 성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여기에 대롱불기 할 때 대롱이 붙어있던 자리고 요거는 펀티라고 보조입니다.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 여기다 찬물을 똑 떨어뜨리면 이게 똑 떨어집니다. 제가 찍은 건데요. 점점 불어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 바닥이죠. 항상 바닥 주둥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공기가 그 펀티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반대쪽에다가 반대쪽에 붙이고 네, 여기다 이제 찬물을 뿌려가지고 똑 떨어뜨립니다. 그다음에 또 데우고. 그 주둥이를 저렇게 만진 다음에 이제 펀티를 딱 떼내죠. 그래서 완성합니다. 아까 주조로 만드는 거 이렇게 이건 주조 틀에다 이렇게 만드는 거 다시 좀 불어가지고 딱 맞춰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틀, 이런 틀에다가 이렇게 만든 다음에 부으면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확률이 무슨 엿가락 같죠? 이게 가열하면 이게 쭉쭉 늘어나더라고요. 또 가열하고 중간에 이렇게 길게 늘인 다음에 김밥같이 안에 단면이 문양이 생깁니다.
그걸 이렇게 잘라내면 이런 모양이 생기고요. 아까 그거랑은 조금 다르죠. 아까는 개별을 집어넣는데 여기서는 일단 한번 접시처럼 만든 다음에 틀에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가열하면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이거고요. 이게 금관총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대롱불기로 한 그릇의 다 특징은 바닥에 이 펀티 자국이 남게 됩니다. 펀티 자국. 펀티가 뭐냐면은 보조 막대기. 그 대롱의 반대쪽에 붙는 보조 막대기 자국이거든요. 이게. 이게 항상 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주조로 한 건 이게 안 남고 대롱 불기로 한 건 항상 이게 남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가만히 보니까 기포가 이렇게 옆으로 생기고 여기는 또 이렇게 그냥 동그랗고 이런 걸 제가 관찰하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당연하더라고요. 이쪽 마지막 부분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갖고 주둥이를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만들었죠. 그러니까 찍기 바로 직전에 강하게 압박이 가니까 이게 기포가 길게 되고. 여기는 뭐 중간 좀 찌그러졌지만 계속 달구니까 이게 동그랗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 기포를 보면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순서 같은 걸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 실제로 이게 아까 그거는 남서울대학에서 만든 거고 이거는 소봉충에서 나온 겁니다. 이 아래쪽은 이렇게 기포가 동그랗고 여기는 이렇게 세로로 아니 가로로 돼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좀 만든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이 위쪽은 길쭉하게 저 옆으로 여기는 동그랗고 그래서 대롱불기로만 근데 이제 얘는 조금 복잡합니다. 대롱불기로 대롱을 그러니까 여기다 붙여가지고 바람을 막 불면서 만들었는데 여기 얘는 이걸 굽을 붙인 게 아니고 이게 다 통으로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여기 같으면 신문지 같은 걸 꽉 잡은 상태에서 훅 불었겠죠. 그럼 얘가 휙 이렇게 쭉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세로 방향에 긴 기포가 생기게 되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천천히 가게 되니까 이 동그란 기포가 생기고 여기에도 꽉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쭉 밀기 때문에 이런 게 생깁니다. 당연히 여기는 옆으로 생기죠. 그래서 아 이것도 이쪽에서 불어가지고 쭉쭉쭉 독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런 걸 알게 됐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좀 복잡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이제 요거는 상감 유리 구슬이라 그러는데요. 상감 하는 거 아시죠? 이거는 파란색 유리에다가 노란색 유리를 박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거는 서아시아 거고 요건 신라 건데 저는 아까 로만 글라스는 로마 그쪽에서 서아시아 쪽에서 수입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파란색 글라스는 신라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파란색이 많이 보이고요. 요거는 이것도 경주에서 발견된 건데 보통 이거는 이제 요새는 이제 저 인도네시아 쪽에서 왔다라는 분도 계시고 뭐 여전히 이쪽에서 왔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것도 상감입니다. 요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어떻게 이걸 만드냐? 그러면 이제 요런 거죠. 이것도 상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김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방향으로 쭉 넣은 다음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김밥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김밥 이렇게 보입니다. 옆에서 아까 영상 보셨으니까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삼국지 옛날에 이제 그 원상고 시대 때 그 구슬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라인들은 이제 나중에 5세기 후반부터 금을 귀하게 여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구슬을 귀하게 여겨서 이때 원상고 시대하고 삼국지 시대 초기에는 유리하고 수정으로 만든 유리하고 이제 수정으로 만든 구슬이 목걸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파란색 유리죠. 보시면 파란색 유리 구슬이 많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 이건 금입니다. 이건 금 구슬이고
구슬의 제작은 이렇게 가운데 저 흙을 싼 쇠봉을 넣어서 가루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걸 통째로 데우는 것 또는 이렇게 고곡 모양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구슬 제작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이게 왜 신라에서 제작된 걸로 생각하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그날의 유리는 특히 좀 그게 어렵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깨지면 다시 녹여서 또 만들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성분 갖고 완벽하게 되질 않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실제로 그걸 만들었다 하려면 첫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거푸집이 있으면 됩니다. 거푸집 이게 지금 경주에서 발굴된 거거든요. 이거 거푸집 다 이거 발굴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슬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고곡도 만들 수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그 지역만의 디자인으로 만든 거 만든 유물이 있다. 예를 들어 유리를 가지고 그 지역만의 아주 특이한 디자인을 만들면 그거는 이제 그 지역에서 만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서아시아에서 신라 사람 위해서 그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게 그 계림노 14호 황금보검 나온 데서 같이 나온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말 장식 말 갖춤입니다. 말 띠에 이제 여기다 가죽 띠 붙여갖고 막 장식하는 건데 이쪽은 이거랑 두개 똑같이 생겼죠. 근데 여기는 이게 유리가 깔려 있습니다. 파란색 유리죠, 이것도. 유리가 깔려 있는데 이거는 신라의 아주 유명한 형태거든요. 뭐 아주 여러 유적에서 이런 식의 종 모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색 유리는 서아시아에서 수입된 게 아니고 신라인들이 녹여서 넣은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이것도 보시면 이게 이제 운주라고 해서 여기 말을 꽉 묶는 그 가죽이 십자로 지나가게 됩니다. 십자로 지나가는데 흔들리지 말라고 그 십자 만나는 부분에 이걸 놓게 되는데 보통은 이렇죠. 그냥 이렇게 쇠나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는 유리를 씌웠습니다. 가운데다가 여기도 그렇고 이것도 신라에서 많이 쓰는 그런 걸 유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신라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뭡니까? 그냥 뭐 도깨비 문양인데 여기 붙어 있는 게 유리입니다. 근데 옆에 버클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여기 버클이 있고 말 안장 앞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말 안장 앞부분이 들어가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말 안장이죠. 그리고 여기 버클이 보입니다. 예. 이말 안장이 말 달리고 있는데 막 흔들어서 떨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이말 안장을 튼튼하게 이 말에다 묶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버클이 있는 겁니다. 요거. 예. 여기 버클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이 나무 부분이죠. 나무 부분이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꽉 해야 이게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라에서 주로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있는 눈에 있는 이 유리는 신라인들이 만든 거다. 여기도 보시면 요거 아까 보신 이거 유리로 만든 거이 말띠 드리개 이 모양은 이렇게 생겼지만 아까 보신 종 모양도 신라에서 만든 거다. 그래서 이 파란색 유리는 로만글라스는 수입했더라도 이 파란색 유리는 신라에서 만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이 파란색 이 상감 유리 구슬도 뭐 굳이 서아시아에서 왔다라고 볼 필요가 없다. 이 파란색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신라 사람들이 파란색에다 노란색 유리 구슬을 넣었기 때문에 요 가운데 구멍이 보이죠? 구멍 여기도 보면 가운데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보이는데 이걸 달군 다음에 여기다가 노란색 구슬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저런 형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계림노 그 보검에 옆에 떨어져 있던 건데 여기도 보면 유리로 만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제품 그러면 또 무조건 신라에서 만들었다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 수입했다도 아니고 그 로만글라스는 수입을 했지만 그 외에 이런 파란색의 장신구들은 신라 사람들이 다루 만들었고 그 신라인들이 유리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겁니다. 보시고요. 이 보검 얘기하면 시간은 다갈것 같은데 제가 이거 얼른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보검인데 이 나무로 된 칼집이 있고 그 나무로 된 칼집 바깥을 금판을 붙여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칼을 꽂았겠죠. 이게 칼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분리해 냈을 때
요 부분 같죠 지금 이렇게 분리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칼이고 칼인데 양쪽에 날이 있는 검입니다. 단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뒤집었을 때의 모습이고 요 뒤에는 음판으로 만들었고 요 두 부분은 이제 허리에 매달기 위해서 연결하는 부분 이렇게 매달아서 허리에 가로로 매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엑스레이 찍었을 때 처음에 엑스레이 찍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 칼이 그대로 있는데? 어? 칼이 이상하게 생겼네? 이쪽에 이렇게 튀어나왔고 이게 엑스레이 처음 찍었을 때 사진입니다. 깜짝 놀랐죠 제가. 아 이 안에 이렇게 멀쩡하게 칼이 들어가 있구나. 네. 여기 이런 게 이제 리벳인데 이런 게 막 따로 떨어져 있지만 제법 위치가 정해져 있고 여기 칼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에르미타시 박물관에 있는데 러시아 보르보에라는 무덤에서 1929년에 발굴된 겁니다. 발굴 당시에는 이게 그냥 뭐 그냥 장신구인가 보다 생각을 했죠. 근데 1973년에 이게 발굴되면서 아 이것도 칼이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어떠세요? 뭔가 비슷하죠. 여기 이렇게 세 개의 디자인 있는 거 여기 세 개 여기 가운데 뭐에다가 옆에 이런 거 여기도 가운데 있고 옆에 있고 오른쪽에 귀 모양 제가 귀 모양이라고 했는데 귀 모양으로 된 이 부분도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빨간색 유리는 석류석 여기도 석류석이고요. 요거는 유리입니다. 석류석은 보석이죠. 돌 갈아서 만든 거고 이건 유리를 집어넣은 거고 여기는 이게 음판이거든요. 은으로 만들고 여기 못자국이 보이죠. 여기 일곱 개의 못을 사용했고 근데 여기도 이 보고서를 읽어보면 뒤에 음판이 있고 중간에 못으로 연결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여기가 못자국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은 모양도 비슷할 뿐만 아니고 만든 방식도 아주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신라에서 만든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예. 옆에서 본 뭐 이걸 이제 금판을 고정하는 그런 쇠고요. 이 오른쪽도 이런 식의 은제 못이 있습니다. 위에랑 똑같이. 제가 좀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은 없는데 여기 이제 이게 단검의 칼집 여기가 사실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썩어서 없어진 거고요. 여기는 칼이고 나무 된 칼집이 있고 그 위에 금으로 된 장식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못으로 연결한 거죠. 그 나무랑 나무 칼집이랑 그래서 여기 못 구멍이 보이시죠. 여기도 못 구멍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썩으면서 나무는 자꾸 적어지고 아니 나무는 자꾸 얇아지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못이 튀어나오죠. 못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석류석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딘가로 떨어져 나갔죠. 뒷면을 보면 여기 마찬가지 구멍 뚫려 있고 네, 위에도 마찬가지로 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다 줄을 묶어서 한 바퀴 돌려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 거고요. 네. 이건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이게 요 칼이지 않습니까? 칼 손잡이인데 그냥 쇠를 잡진 않고 여기다 나무를 꽂거든요. 나무를 꽂고 나무가 칼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여기다 못을 박는 겁니다. 이거 못인조이고 뭐 튀어나온 인조. 전화가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로보에 카자흐스탄 있는 데서 이제 1929년 발굴된 거고요. 요거는 중국 키질 석굴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이고 경주. 그래서 실물은 전 세계에 요거 두 개고 그림까지 포함하면 비슷한 게요 세 개가 있습니다. 요거 왜 비슷하냐면 여기 귀 모양, 여기 반원형, 그다음에 이렇게 사다리꼴 그리고 여기 동그란 거 이런 것들이 세 개가 다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야 이것들이 신라에서 만들어서 간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조성 비율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성률 금은 금만 있는 게 아니죠. 24K 뭐 18K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은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은이 금이 보통 이 정도 80% 정도 들어가고 이거 물론 다릅니다. 금관 또 다 시대마다 다 다른데 90% 넘는 것도 있고 80%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은을 왜 썼냐면은 튼튼하라고 썼습니다. 금만 있으면 얘가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은을 좀 썼고요. 그다음에 구리를 썼게 되는데 우리나라 신라에서 나온 거는 전부 구리가
1% 이하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게린노 복음만 3%가 넘더라고요. 이 게린노 복음을 여러 군데 했는데 전부 이렇게 3%가 넘습니다. 근데 다른 거 천마천 금관 구리가 거의 없죠. 이것도 천마천 금관천 다 없습니다. 구리가 이거는 이제 소봉총 마지막에. 그래서 신라에서 이 그 이 합군 비율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거는 이제 그 공방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에서 만든 다른 금제품은 다 구리 비율이 1 이하인데 얘만 3% 이상이고,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이 시기에는 칼을 단검을 쓰질 않습니다. 도를 씁니다. 도 한쪽만 날이 있는 거. 단검은 양쪽에 날이 있죠. 신라에는 그런 걸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소아시아에서 수입한 게 거의 확실한 거 확실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양이 비슷한 곳하고 제가 이 기술이 비슷한 곳을 좀 분석해 봤더니 모양이 비슷한 거는 이렇게 중앙아시아 쪽에 특히 많이 있었고요.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키즈 석굴이고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비슷한 거고요. 여기 저 우즈베키스탄 제가 월요일 날 문 닫아서 못 간. 네, 여기 비슷한 게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이거 보십시오. 비슷하죠, 느낌이. 네, 그 금 붙이고 그 다음에 금에다가 금판을 세우고 여기다 석류석 집어넣는 게 이제 클로아존네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비잔틴 제국에서 유행했고. 보통 뭐 이 석류석이 그리스도의 피다, 피를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비슷하죠, 느낌이. 그래서 그런 걸 모아봤더니 이쪽 흑해연안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흑해. 그래서 제작 클로아존네 제작 기법은 이제 동유럽 흑해 쪽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제작 기법하고 모양 형태가 있군요. 형태는 중앙아시아 쪽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만든 거는 기술자가 기술이 있는 사람이 만들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쪽 흑해 연안에서 만들었거나 아니면 흑해 연안의 기술자를 잡아다가 일로 잡아다 와서 만들었거나, 어쨌든 주문한 사람은 중앙아시아 이런 모양으로 칼을 만들어 주세요. 형태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중앙아시아 쪽에서 얘기했고. 기술은 이쪽으로 만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런 유물이 결국 이게 6세기 초입니다. 그 무덤이 게린노 14호 6세기 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이쪽으로 중국 통해서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발굴할 당시의 무덤이고, 무덤은 근데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여기 이제 게린노 복음이면 귀걸이가 두 개가 있고 칼이 또 이렇게 있어서 남자 두 명이 묻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치아가 두 사람 분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마저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거는 이제 저기 각배인데 이 각배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끝이 뾰족하죠. 네, 굳이 뾰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농경을 하거나 이렇게 정주 생활하는 민족한테 맞지 않는 형태입니다. 저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은 말 타는 사람, 말을 막 타고 그 옆에다 꽂아놓고 말을 타다가 가서 물을 받아 먹고 또 꽂아놓고 그러고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목 문화나 기마 문화에 적합한 것이고, 사실 신라에서는 적합하지 않죠. 백제 고구려에도 없는데 신라에만 있습니다. 이 각배가. 보시면 이렇게 이게 동물 모양 토기랑 이제 같이 있는데 각배죠. 그냥 불편하니까 이걸 만들었죠. 대를. 예. 근데 이건 하여튼 신라에서 만든 겁니다. 이걸 보고 가슴에 구멍이 있는데 일로 이렇게 일로 물 집어넣어서 일로 나오는. 또 얘는 정말 엄청난 작품인데 여기도 보면 여기 구멍이 있죠. 아마 일로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일로 빨간색 국물 술이 나올 텐데 여기가 이제 닭을 물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로 피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이란 북서부 쪽인데 여기에도 부산에서 발굴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인들이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청동으로 만든 것이고 이것도 냉수리에서 나온 건데 여기에 보면 이거는 신라 초기에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서아시아인들이 언제 왔냐? 제가 볼 때는 이제 7세기 이후라고 생각되고요. 양직공도나 이런 게 있는데 늘지왕 때 이제 불교 전달해준 무코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무코자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검은 얼굴의 오랑캐 이게 아마 서역인일 것이다 라고 하지만 늘지왕 때 뭐 직접 활발하게 온 건 아니고 장안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 신라인들이 신라방도 만들고 엄청 당나라에 많이 갔습니다. 유학생도 엄청 많고 너무 유학생을 많이 가서 110명인가요? 이걸 한꺼번에 귀국시킨 사건도 있을 정도로 많이 갔기 때문에 장안에서 일단 만났을 것이고 근데 몇 가지 기록에도 보면 그 한국에 신라로 왔을 것 같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헌광왕 때 보면 생김새 복시 개이한 사람이 노래하고 춤을 췄다. 그 다음에 처형설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처형의 그림을 붙여놓으면 병이 났고 도둑이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병을 고쳤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아마 처형 얼굴이 우락부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아라비아 상인들이 약초나 이런 걸 가져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왔던 것이 아니냐. 왜 왔냐면은 그때 황소의 난이나 이제 중국 그 동남쪽 해안가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서 청해진 통해서 무역도 하고 신라하고도 그런 무역을 했는데 황소의 난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신라로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븐 크루다즈바라는 사람이 쓴 이 책에 845년에 쓴 책에 보면 깐수의 맞은편 신라라는 산이 많은 나라가 있고 금이 풍부하고 이렇게 영구 정착한 이슬람교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이 괴릉에 있는 무인상이죠. 괴릉은 왕릉인데요. 왕릉 주변에 있는 이런 무인상이나 문관상은 그 왕 때 있었던 신화를 표상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문관상이고 요거는 무인상인데 이게 보시면 근데 이제 이게 뭐 직접 온 게 아니고 뭐 저 여러 가지 설이 몇 가지 이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팔을 탁 걷고 터번을 쓰고 있는 이런 형태 방망이 같은 거 들고 있는 이런 형태가 뭐 소아시아적인 도상이고 왕릉에 이런 걸 세울 정도면 신화로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흥덕왕릉에도 똑같이 터번 쓰고 이 방망이 들고 있는 이 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지금 이제 끝낼 때가 돼서 말씀 하나 드리면 이제 이거는 위에 거는 신라의 금관이고요. 아래 거는 저 또 러시아 쪽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항상 금관 설명할 때 말씀드리는데 금관은 요 앞부분은 나무고 뒤에는 저거죠. 사슴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나무랑 사슴이 같이 있습니다. 야, 이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근데 이제 이렇게 비슷한 유물이 멀리 있는 게 똑같은 게 보이면 아 이게 그냥 수입했구나 생각하는데 과연 수입했을지도 일단 생각해 봐야 되고 나무라는 건 항상 모든 나라에서 모든 민족들이 다 숭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어떻게 들어왔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1000년 뒤에 우리 고고학자들이 지금 사회를 발굴하면 우리나라는 다 중국에서 뭘 가져다 쓴 걸로 알 겁니다.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닙니까? 다 그렇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선생님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신라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다른 고구려 백제보다도 이렇게 외래 문물에 대해서 포용적인 것들이 굉장히 장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에서도 무슨 이슬람 명절, 중국 명절, 설, 뭐 아일랜드 명절 이런 거를 애들한테 다 가르치고 그 명절 때마다 그 민족들이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걸 보니까 이 나라가 그렇게 여러 민족 여러 문화를 수용하면서 거기에서 또 좋은 걸 뽑아낼 수 있구나. 적자 생존 이런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저는 그래서 이제 끝나서 그렇지만 너무 우리가 우리 민족 우리 문화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 자민족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자꾸 다른 문화를 습득하고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연말에 저희 여기 박물관에 아시아관에 아시아관을 세계문화관으로 바꾸고, 거기서 지금 아시아 유물만 있는데 저희가 이집트실을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확장해 나갈 생각이고요. 예, 그 오랜 시간 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12월에 이집트실이 되면 또 많이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